어디서들 오셨어? 어디서 오셨어? 이 동네? 맨날 동네 사시는 거예요? 예. 괜히 노래 감상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뛰어들어가지고. 아니 기다리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노래 한번 해야지 또. 저는 이 노래 안 하려고 그랬어요. 불티는 안 일어났어. 그러니까 불티는 해야 되잖아요. 가겠습니다. 원, 투, 원, 투, 쓰. 아, 살아있다. 아, 한 있었는데. 나도. 와, 야, 변했네. 얼굴도 그대로. 그러니까 그대로. 어. 나의 뜨거운 마음은 불같은 나의 마음은 다시 태울 수 없을까 헤어지기는 정말 싫어 이제라도 살며시 우리 세대에 나오는 나를 두고 내 마음 너무나 아쉬워 날마다 만나서 하는 말 모두가 그렇고 그런 얘기 하루 또 하루 지나면 마음이 너무 답답해 돌아서 말없이 갈 때면 마음이 너무 아쉬워 살아있네, 살아있어. 요즘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 통기타 가지고 그냥 너튜브 하면서 공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달에 한두 번만 하고. 그러니까 세월 가는 걸 모르는 거야. 음악과 네. 늘 함께 있으니까. 근데 네가 지금 보니까 네. 이모하고 나이가 좀 비슷한 것 같아. 그래. 이모요? 이모? 여기 이모. 오. 저요. 아, 여기 이모, 이모가 저희 세대 네. 나이가 비슷하다고. 어, 비슷해 저희... 보여. 감사합니다. 어, 진짜. 깜짝 놀라. 아, 뭘 먹는 거야 도대체 요새. 아니. 뭘 먹어 요새. 뒤에 계신 선생님들도 아주 어? 대한민국 유명하신 그렇지. 분들이잖아. 예, 저 결국 성함, 저... 성함이. 아, 저 업태산이라고 합니다. 아, 네. 네. 저희 집 막내예요. 진영이에요, 개현이. 아니, 근데 네. 너무 유명하신 분이잖아. 일부러 또 도와준다고 왔어요. 아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네. 나그네 길. 네? 나그네 길, 아니, 신청곡 그 봤나? 그죠? 네? 제가 데뷔곡이 나그네 길이라는 노래 그거 한 방으로 어, 그래. 대한민국을 그냥 휩쓸었던. 해봐. 네? 한번 해봐. 개현이 한번 해봐. 해봐. 떠나면 그만인 게 헤이 헤이 저 같은 노래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 바람이 부는 대로 정차 없이 걷다가 3바퀴 1, 2, 3, 4 목소리는 그대로다. 그러면 관리를 만한 잘해.
같이 부를게요. 같이 네. 부를게요. 아그네기? 아니요. 아니요. 저는 이 노래를 빼면요.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이 노래 제목은 사랑은 옆으로 수세예요. 네. 그럼 방송 정지 당했습니다. 왜요? 그때 70년대, 80년대는요. 그랬죠. 정말 싫었어요, 저는. 네. 아, 시대를 잘못 만났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한 3개월 정지를 주더라고요. 하지 말아라 저도 안 했어요. 이유는? 목소리가 되게 퇴폐스럽대요. 말도 안 돼. 아, 그럴, 그럴 때 있었어. 그런 시기가 있었어. 그리고 너무 졸립다. 이것도 금지. 그다음에 가사가 좀 여기서 조금 선동되지 않을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주현미 씨 노래예요. 아. 근데 이 곡을 남국인 선생님이 쓰셨어요. 아. 사랑하냐 플로 쓰세요를 제가 부르고 주현미 씨한테 곡을 만들어주기로 했는데 여태까지 못 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주현미를 주려고 만들었던 곡이 김지혜가 가져갔어요. 아. 그게 얄미운 사람이에요. 어머, 네. 좋아. 또 히트 쳤어. 얄미운 대단했죠. 아직도 누가 만든지 몰라요. 아, 아 그러네. 너무 웃기죠? 어. 누가 만든지 몰라요. 이제 방송 나가면 다 알지. 그렇지, 이제 나가면. 그냥 신경도 안 쓰죠. 작곡 전용으로. 자, 사랑하냐 플러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냥 틀리셔도 좋으니까 막. 개오세요. 갈까요? 네. 원, 투, 원, 투, 쓰리, 포. 종이약 드리겠습니다. 원, 투, 쓰리, 티. 나 너를 알고 사랑이라고 종이약 슬픈 꿈을 하게 차였네. 어느 날 나의 손에 주었던 기작의 종이 약한 말이 찬반을 접어야만 하기 때는 사연 내게 전해주면 음악이던 너와 못다했던 우리들의 사랑 노래가 외로운 이 밤도 저 하늘 펼대야 아픈 내 가슴에 맺힌다
좋다. 좋아요. 이제 그만. 갑자기 우리 집에 가서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으로 가요. 가서 네. 식사하고 가세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역시 하나 변하지 않았고. 아, 앉으세요 여기. 제가 딱 이렇게 가요? 짠.